더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지닌 향신료에 대한 인류의 욕망. 그 욕망은 대항해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오래전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갖지 못한 향신료를 찾아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아시아의 향신료는 전쟁과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한 향신료일수록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뜻밖의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중동 사람들 삶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전쟁과 착취의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은 향신료. 파이더로 bir ürün olduğu için hemen hemen tüm ürünlerimize koymaya çalışıyoruz. Yaklaşık olarak el güzelliği, yüz güzelliği, herhangi bir yarada yiyecek. 3000년 전 그 씨앗은 영원한 안식을 기리는 재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한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신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فإن عائشة حدثتني أنها سمع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إن هذه الحبة السوداء شفاء من كل داء إلا من السام قلت وما السام؟ قال الموت 구원의 씨앗이라 불렸던 향신료 블랙커민. 지금 그 씨앗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 강은 생과 사의 경계였습니다. 나일강 건너 사막 한가운데 파라오들의 안식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라미드 속 보물을 노린 도굴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80개의 피라미드, 그중 단 하나도 도구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파라오들은 더 이상 피라미드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은밀한 곳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1481년 투트모세 1세는 이곳 바이산 깊은 계곡에 본인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는 감춰버렸습니다. 그 후 다른 파라오들도 그 방법을 따랐고 이 골짜기는 거대한 왕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도굴꾼들이 이곳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파헤쳐졌고 보물들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도굴꾼들이 끝내 찾지 못한 단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기원전 1352년 이곳에 잠든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입니다. ولعل السبب الحقيقي من وراء اكتشافها بدون سرقة هو انها اولا تقع على مستوى منخفض
من مقبرة الملك رمسيس السادس، فبالتالي هي مختفية 4 متر تحت الأرض، ومدخلها يقع أسفل مباشرة أسفل مدخل المقبرة بتاعة رمسيس السادس والخامس.람세스 6세 묘 발굴 작업이 한창이던 1922년, 한 노동자가 전에 본 적 없는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그 돌의 정체를 쫓던 중 우연히 투탕카멘 묘실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3400년 동안 닫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황금관 속에 잠들어 있던 투탕카멘 옆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3천여 점의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초이자 최대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잊혀져 있던 왕 투탕카멘의 존재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فده كان طبعا هذه المقبره باكتشافها كامله فيها جميع الصناعات جميع الاسره والاخشاب والمراكب وجميع الكؤوس من الالباستر والاحجار الكريمه والقلائد والاساور والقناع الذهبي كل هذا اعطى فكره عامه لجميع العالم كل هذه الاشياء تدل على ان هذه المقبره تعتبر سجل حافل افاد البشريه كلها وافاد علم المصريات في جميع الاشياء 고대 이집트 파라오 중 사후 가장 길고 평온한 안식을 누린 투탕카멘. 10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는 사제들의 권위에 눌린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9년이 되던 해, 19살의 나이에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짧고 초라한 권력을 누린 소년왕. 투탕카멘과 함께 묻힌 유물은 다른 파라오들과 함께 묻힌 유물에 비해 적었을 거라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화려한 권력을 누린 파라오들의 흔적은 사라졌고 후대들의 끝없는 감탄은 오직 투탕카멘, 그의 몫이 됐습니다. 3000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은 황금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투탕카멘의 묘. 19세의 나이로 요절한 투탕카멘의 삶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황금 유물들 사이 한 상자에 보관돼 있었던 씨앗. 블랙커밈도 그의 죽음을 위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디 민 하와일리 3400 سنه من الان. هو طبعا ده كان من جزء اللي هو الاكل النظام الغذائي بتاع الفرعون وطبعا التوابل بتيجي على قمه الغذاء في حياته فربما كان يحلم في العالم الاخر ان هو ربنا الاله يعني طبعا في هذه الفتره الاله مصر القديم يرزقه اطفال في العالم الاخر من زوجته اللي هي كانت زوجها في الحال الاولى. 다음 생애에는 자식을 낳고 기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탕카멘과 함께 묻어든 블랙커민. 블랙커민은 단순한 향신료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아시아의 서쪽 끝 요르단.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으로 뒤덮인 메마른 땅. 이곳에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도 향신료
블랙 커민이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틈으로 매년 50만 명이 넘는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지각 변동으로 갈라진 이 틈새는 오래전 어떤 이들에겐 새로운 역사를 열어준 길이었습니다. 1km가 넘게 이어지는 길. 이 길은 기원전 5세기 사막의 유목민 나바테아인들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사막을 떠돌아다니던 그들에게 정착의 길을 열어준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Which was naturally created and it was developed by the Nabateans when they enlarged in some areas and they carpet some parts of the sea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and accessible for the caravaneers who used to bring goods, spices, herbs, aromatics, all the way from South Arabia, from India and the East on caravans, on camelback, and they brought it here. 이 좁고 험한 바위 틈으로 수많은 민족이 향신료를 싣고 모여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바테아인들의 도시 페트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트라의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알카즈네. 높이 43m, 너비 약 30m의 알카즈네는 거대한 절벽을 일일이 손으로 깎고 다듬어 만든 조각품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건축 양식과 유목민들의 기술이 결합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주인 나바테아인들은 원래 가난한 유목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향신료 무역이 활발해지자 뜻밖의 거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됩니다. Petra as a trade station, it is located on the trade junction among the road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is made the people became wealthy. The government got a huge amount of taxes from the caravans which used to pass through their territories. Later on, when they became wealthy because of trading, they start to construct a new and astonishing monument like Kazna, like a big monument. 기원전 5세기, 아시아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사이의 무역의 거점으로 떠오른 페트라. 전 세계 상인들이 꼭 거쳐야만 했던 길목이었습니다. 그 길목을 차지한 나바테아인들은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덕분에 주변의 어떤 민족보다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300년 넘게 무역의 중심을 차지하며 축적한 부와 권력으로 이 거대한 도시 페트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동서양 과학기술의 축약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수로를 건설해 물을 끌어들였고 당대 최고의 건축 양식을 모아 절벽에 새겨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산을 파내고 다듬어 만든 원형 극장은 6천석 규모에 달합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신전도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시작으로 직접 무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나바테아인들.
그들은 당시 금보다 귀했던 향신료를 그 누구보다 풍부하게 접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향신료, 그중 블랙커뮌이 있습니다. They create their own culture related to the aromatics and herbs and spices and so on. They use it for cooking, they use it for beautifying, they use it for ritual ceremonies. Part of this material was الحبة السمراء. حبة السمراء not only during the Nabatean time, the Arabs use it very much, tasty. They use it as a food. They use to mix it with honey. People nowadays in the area still use this kind of tradition. It's a long culture. It's a life history. 풍요의 시대는 3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시리아 등지에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자 페트라는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제국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블랙커뮌은 여전히 나바테아인 후손들의 삶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2000년 세월의 깊이를 가진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블랙커뮌은 더 이상 금보다 귀한 값비싼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향신료가 됐습니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준 방부제이자 더 깊고 풍부한 맛을 가미해주는 향신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빵을 만드는 방법은 전통 그대로입니다.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래전 조상들의 전통이 블랙커뮌이 가진 향신료의 장점을 가장 잘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것은 블랙커뮌을 먹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맛과 향을 넘어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블랙커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منذ أنا يعني كنت صغيرة كنت أكل حبة البركة يعني من زمان كثير يعني وأنا أكله يعني إحنا نأكل الحبة السمراء أو الحبة السوداء يعني كثير بالأعياد برمضان يعني كمان بالمناسبات. 코란에 이어 이슬람의 제2 경전으로 불리는 하디스.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이 기록된 이슬람의 도덕이자 신화입니다. 그중엔 블랙커뮌에 관한 기록도 있습니다. 검은 씨앗, 블랙커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خرجنا ومعنا غالب بن أبجر فمرض في الطريق فقدمنا المدينة وهو مريض فعاده ابن أبي عتيق فقال لنا 'عليكم بهذه الحبيبة السويداء فخذوا منها خمسا أو سبعا فاسحقوها 'ثم اقطروا في أنفه بقطرات زيت في هذا الجانب وفي هذا الجانب فإن عائشة حدثتني أنها سمعت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إن هذه الحبة السوداء شفاء من كل داء إلا من السام قلت
وما السام؟ قال الموت. فإ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في هذا الحديث الشريف يرشدنا إلى فوائد هذه الحبة المباركة، هذه الحبة السوداء المباركة، من هدف أسمى في إصلاح الأبدان التي عليها مناط العمل والقيام بالتكاليف الشرعية.블랙커민이 죽음을 제외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씨앗이라는 선지자의 말. 그 말은 블랙커민에 대한 신뢰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랙커민을 먹는다는 것은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1300년 동안 이어져온 종교의 역사 속에서 블랙커민은 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살고 있는 4억 명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토로스 산맥의 품속. 해발 1000m.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채 닿지 못하는 높이의 땅. 1년 내내 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머무는 이곳은 블랙커민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땅입니다. 이집트와 인도 등 중동과 아시아 곳곳에서도 블랙커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달라 이곳보다 건강한 블랙커민을 재배하진 못합니다. 토로스 산맥의 고지대는 건조하지만 덥지 않습니다. 덕분에 블랙커민이 더 건강한 오일 성분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Fazla sıcak bölgelerde yağ oranının kalitesi biraz düşük oluyor. Bura yayla. Yayla olduğu için yağ oranı, kalitesi daha yüksek oluyor yani. Onun için de çörek otu alıcıları buradan daha fazla gelip alıyorlar. 블랙커민의 품질은 씨앗이 간직한 성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성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블랙커민을 오일로 짜냈을 때의 상태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중해 주변에서 수확한 블랙커민은 다른 곳의 블랙커민에 비해 오일의 양이 풍부했습니다. 수천 년간 지중해 주변 땅이 블랙커민이 자생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헴데 야 오라노 çok yüksek bir bitki. Hem de yağ çok değerli olduğu için gitgide yıl yıl artmakta. 14 ülkeye ihracat yapıyoruz. Yaptığımız işlerde geri dönüşlerin artarak ilerlemesi yaptığımız işin kalitesinden ötürü oldu. 지중해 주변에서 수확한 블랙커민을 감별할 때는
오일의 색깔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다른 곳의 블랙커밍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진들의 분석 결과 그 차이의 원인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지중해 지역 오일과 노랗거나 분홍색을 띠는 다른 지역의 블랙커밍 오일을 비교한 결과 오일이 붉은색을 띨수록 건강에 좋은 성분의 함량이 높았습니다. 터키는 블랙커밍 문화가 가장 다양하게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85년 전통의 향신료 가게. 3대째 이어져 내려온 가업입니다. 시대에 따라 향신료에 대한 터키인들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이곳에서 블랙커밍은 시간이 갈수록 인기를 더하는 스테디셀러입니다. �izde çok çeşit var şu anda. Yani 1400 çeşit ürünümüz var bizim. Çörek kutu bunlardan yani en çok satılan ürünlerden ilk 5'e girer yani. İlk 5'in sıraya girer yani. Çünkü fazla tüketim var. Artı çörek kutudan üretilen çok daha değişik ürünler var. Çörek kutu yağı var, çörek kutu kapsülleri var. Tane olarak satılabiliyor, toz olarak kullanılabiliyor. Vallahi eski zamandan bu zamana sürekli üretimi ve satışı artmakta. Çünkü ilgi artmakta. 터키는 향신료의 천국입니다. 일상 속 어느 곳에나 있고 전 세계 거의 모든 향신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 다채롭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향신료를 선택하는 취향과 기준 또한 까다롭습니다. 터키 사람들에게 블랙커밍은 쓰임이 다양한 향신료입니다. 블랙커밍을 즐겨 찾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콜레스테롤 şekere midye çok yararlı yani. Aşk emmek istiyor. Sabahlar her sabahlar aşk emmek. El güzelliği, yüz güzelliği, herhangi bir yarada. Çörek otu bizim Kur'an-ı Kerim'de de zaten yer alan, ayette belirtilen bir yiyecek. Turkish people use it for all kinds of dishes, especially for soup, for rice, because it is very healthy. If you Google it, you can see there is five different kinds of spices, which makes your health stronger for all your life. One of them is çörek otu. 2200년 전, 그리스 약학자 디오스코리데스는 1600여 종이나 되는 식물의 약효를 연구했습니다. 자연에서 인류 최초의 마취제를 얻어내 서양 의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불러일으킨 연구였습니다. 디오스코리데스는 블랙커밍의 효능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 기록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터키 사람들의 의식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 식당에선 거의 모든 음식에 블랙커밍을 씁니다. 62년 동안 고수해온 방법입니다.
블랙커미는 후추와 비슷한 맛과 향을 내지만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아주 약간의 매콤함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식당의 다른 향신료에 비해 많은 양이 쓰이지만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칠 정도로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Faydalı bir ürün olduğundan biz balonlarımıza kullanıyoruz. Döner, ekmek arası dönerin üstüne serpiştiriyoruz. Bunun dışında özel ürünlerimize kullanıyoruz. Balonun üstüne tereyağın, kaymağın üstüne bırakıyoruz. Faydalı bir ürün olduğu için hemen hemen tüm ürünlerimize koymaya çalışıyoruz. Yaklaşık olarak günde 3 ile 5 kilo arasında gidiyor. Tüm şubelerimizde de sağlıyoruz bunu. Hepsi sunumları aynıdır. 특히 식전 에피타이저로 먹는 빵에 블랙커미는 필수입니다. 맛과 향을 가미하는 것 외에 또 하나 특별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소화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커미를 먹기도 합니다. biz onu çoğunlukla ekmek üstünde yiyoruz. Ekmek üstünde, poğaçada, simitte. Ama burada da özel ikram ekmeğini de yiyoruz. Üzerinde geliyor susamla beraber. Biraz böyle ekşimsi ama güzel yani şey, iştah açıcı aslında. Yedikçe iştah açıyor. Blackcomin의 의학적 효능은 터키 사람들의 음식 문화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양하게 블랙커민을 즐겨온 터키 사람들의 크고 작은 경험은 블랙커민의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genellikle hani 35 yaş üstü için aslında uygun olduğunu düşünüyorum çörek otu yağının. Çünkü hani belirli bir noktadan sonra özellikle kanser önleyici faydası var. Dolayısıyla belli gelişimi tamamladıktan sonra özellikle tüketilmesi daha da faydalı olacağını düşünüyorum. Özellikle yağ olarak tüketilmesi de vücuda çok faydalı. Her gün bir tatlı kaşığı yenilmesi durumunda bütün metabolizmayı hızlı çalıştırarak özellikle kanser olan hücrelerin öldürülmesinde ve kanserin önlenmesinde büyük faydası var. Onu neye göre bilgin? O bilgim neye göre? Ya benim babam kanser atlattı, doktor önerdi bize mesela çörek otu yağını. İçiriyoruz yani. 최근 미국에서도 블랙커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블랙커민은 낯선 존재였습니다. 중동 출신 학자들이 블랙커민의 항암 효과를 밝혀낸 것이 학계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진들이 블랙커민 연구에 뛰어들었고 10년 사이 블랙커민의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 800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엔 모두가 주목한 하나의 성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랙커민의 항암 성분, 티모퀴논입니다. So far, we can thymoquinone can exist in different plants, plant seeds, but the highest concentration found in the black cumin. So that's make a black cumin different from other cumins. High contents. Yeah, black cumin have like extremely high thymoquinone compared to other cumins. 우리 몸은 약 1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어떤 세포는 노화되거나 병들기도 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몸은 병든 세포가 스스로 이상 증세를 알아차리고 자멸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병든 세포가 죽지 않고 증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암이 되죠.
글레코민의 티모퀴논 성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멸하지 않는 병든 세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 덩어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암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We found that cancer cells, when you add thymoquinone to it, they stop dividing. Okay, and also they stop migration. They do not migrate from one point to another point. It's like studies that are done in the culture dish in the lab. And then we went into animal studies and we treated animals with thymoquinone, and we found that actually it was very effective in reducing about 60% of our animals, got the tumor size was reduced. 블레커미는 좀처럼 중동 외부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맛과 향, 다양한 효능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보다 특별하지만 중동의 은밀한 문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가졌던 거대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13세기 말 터키를 중심으로 형성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를 모두 점령한 대제국이었습니다. 블레커미는 이방인들이 차마 넘보지 못한 대제국의 유산이었습니다. 20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장벽이 허물어진 이후 블레커미는 외부 세계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이곳은 24년간 전 세계 허브와 향신료 3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자연과 오래된 전통입니다. This is all a part of nature. I think it's a part of us. Chemicals are not. So I'm sure they are also part, you know, they're scientific ways of doing it, but they're more natural. Yeah. It's going to take time until we prove that all this is healthy. But until we try, we don't know. I think people are just becoming more aware of like how corporations and like businesses are running and like how they're just adding all these like fake ingredients into things just to like make them more money or like to stretch out their product. So I think people are more aware of like their body and just seeing how all the different diseases that we didn't have like before, like that we have now. And it's like, maybe we need to go back to like keeping things natural to save our bodies.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꾸려나가길 원하는 사람들 사이. 블레커민의 인기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 활발한 연구가 블레커민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향신료의 의미보다 민간의 치료약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 lot of people do it to prevent chronic diseases. A lot of people do it to prevent cancer. Some people do it against allergies, diabetes. But I think it's mostly very popular for people who are taking radiation therapy. It helps mitigate the effects of radiation. 최근에는 유기농 자연 식단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일종의 앞서가는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엘리엇 하야트 씨와 그녀의 친구들은 일주일에 두어 번 블레커민 요리를 즐깁니다.
I like to use black cumin if I feel sluggish mentally. It helps with memory. It helps remember things, and it's also a food. So if you are tired, you don't feel well, it's a really great thing to add into your food. I like to cook in it with greens because it has an oily texture and it gives an aromatic flavor to the greens. Mm-hmm.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씁니다. 한동안 심한 소화장애를 겪었던 엘리엇 하여트 씨가 식단을 조절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Okay, we're done. 블랙커미는 그녀가 찾은 새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건강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전엔 미처 몰랐던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I think people are looking more for natural remedies in general because they have a desire to get closer to nature. We have more conscious consumer. So people that want to know what's in their food, what they're eating, and they don't want to eat fake food anymore. And so they want to eat food that is going to make them feel good. So they're curious, what's in my food? What can I do to make it healthier? 아를렌 브라운 씨는 얼마 전 당뇨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갑상선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 호박으로 면을 대신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매 끼니 블랙 커민을 빼놓지 않고 있죠. One for looks. The seed, it looks nice mixed in it. So with the two mixed in, and I put a little garlic, some black pepper, and some carrots and tomatoes.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치료에 화학약품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블랙커민 식이요법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in taking medication for everything. There are natural things that we could take that will keep us healthier. 오랜 시간 인류가 걸어온 길. 그 길의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삶이었습니다. 블랙커미는 언제나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철의코트 아slında 100 yıllardır değil 1000 yıllardır bu topraklarda olan. Sonra yeniden köy kahvaltıları, köy ürünleri, otantik lezzetler tekrar trend olmaya başlayınca sadece çörekotu değil bütün baharatların, bütün çeşnilerin, bütün bitki türlerinin değeri kıymeti anlaşılmaya başlandı. Hepsi moda oldu. Asya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는 오래된 전통. 향신료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자연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을 넘어 미래의 방향을 일러주는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ou know, let's face it, what are the drugs that are made by pharmaceutical companies? They originate from the plants, right? They originate from nature, so this is the original thing. 블랙커민의 가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빛나고 있습니다. 베다니스 디오스코리데스 다 2000 yıl önce kendi gözlemlerinden, halktan aldığı bilgilerden çörek otunun ne amaçlarla kullanıldığının kayıtlarını De Materia Medica adlı eserinde vermiş. İlginçtir ki o kullanışların pek çoğu hala günümüzde. Bu da çörek otunu içerdiği bazı maddelerin gerçekten öyle etkiler gösterdiğine en güzel bir belirtisi. Muhtemelen çörek otunun geleceği orada, bu şekilde bir. 전설이고 신화였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씨앗이었습니다. But 역사는 그 씨앗을 누구에게나 허락된 평등한 씨앗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블랙커밍. 그 씨앗은 언제나 구원의 씨앗으로 기억됐다는 것입니다. tüm Koreli kardeşlerimize çörek otunu tavsiye ediyorum. Çünkü çörek otu çok şifalı ve yararlı bir üründür. Kullandıkları zaman bunun etkisini göreceklerdir zaten. Ve bunu bırakmayacaklar ve sürekli kullanacaklardır. Yağ olarak da, tohum olarak da.